시장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이제 미증설기 민간 고용 데이터가 다소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정책 스탠스에 좀 변화가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한 그 반등이 나타났고요. 지금 시장은 악재보다도 호재가 좀 더 반영되는 시장이라서 지금 반등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2,000억 이상 좀 들어오고요. 양시장은 매도지만은 매도 규모 크지 않다는 거는 특징적이고, 10시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지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 많이 빠진 섹터가 기판업체들이 이틀 연속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여기 이제 모건스탠리 쪽에서 일본 기판업체들 2024년까지 PC 출하량 감소로 인해서 ROE가 좀 훼손될 수 있다, 성장이 좀 정체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FCBJ 쪽 증설이 사실 국내 업체도 많이 했는데, 이 FCBJ 쪽 증설은 사실 고객사 요구에 의한 것도 큽니다. 그리고 이쪽 수율이 워낙 안 나오고 대면연가되고 고다층화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캐파 자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증설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했던 건데, 이게 지금 FCBJ가 이제 PC 출하량 주라로 개선이 수급 좀 개선됐다는 요거 이슈로 이제 공매도 공격이 들어왔고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국내 기판 업체들한테 대표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친 그런 창구인데, 리포트까지 동원하면서 이거 조직적으로 좀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기판 업체들 많이 빠졌다고 해서 실적 추정치가 변하고 이런 건 아니고, 어차피 기판은 2024년까지는 증설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나 증설이 생산이 본격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까지 계속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판 업체도 오늘 빠진 거는 조례 계획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오늘 좀 말씀드릴 쪽은 LG화학의 좀 행보가 좀 최근에 좀 심상치 않아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LG화학이 지금 양극재 쪽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업체 BNM이라는 곳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데 약 5천억 규모로 지금 양극재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NCMA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들어간 양극재 전용 라인을 구축하는데, 연간 생산 능력이 한 6만 톤 정도 규모거든요. 그래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되는데, 요게 관련주도 한번 찾아볼 필요 있다고 싶어서 찾아본 게 바로 금양이라는 기업이고, 금양 같은 경우가 지금 NCMA 화재방지용 지르코늄 첨가제를 생산에 성공해서 LG화학 쪽에 납품돼서 올해부터 약 20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앞으로 2025년도에는 약 1000억 원까지도 매출이 가능하다는 얘기 있어서 양극재 관련된 첨가제 관련돼서 최근에 나노 신소재 같은 게 막 치고 가거든요. 이런 관련된 기업으로 금양 한번 좀 봐도 될 것 같고, 또 수산화 리튬 관련 가공 기술도 확보해서 이거 갖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LG화학 쪽에 납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동산 또 전동 공구용 배터리 2170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을 성공을 해서 이 부분도 올해 첫 고객사하고 계약 전기라든가 이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숨어있는 종목으로 금양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동사 본업인 발포제 시장도 글로벌 1위니까 본업도 좋은 상태에서 추가 재료 있다라고 드리고요. 좀 어제 오늘 좀 올라서 매도가를 4,800원 이하로 좀 들였었는데 4,900원 이하로 좀 약간 올려서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LG화학의 행보가 눈에 띈다라면서 금양을 최선호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전략 잡아주신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략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